잠시 시작하기 전에 셀카를 찍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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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패션프로 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입니다. 택시 한장 올리고 오늘 지각을 해가지고 지금 좀 네, 지금 죄인 모드라. 아, 네, 제가 이제 곧 출국,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2021년 올해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뵐 날이, 네, 저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시는 날이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아서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저희 대라미도 만났고, 예, 우리 차도로 친구도 만나고 정말 좋은 인연들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 복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예, 우리 대람이 2021년 복싱 첫 스타트, 예, 스파링에 대한 리뷰와 리뷰를, 예, 2021년 첫 스타트 우리 보람이 스파링 리뷰를 이렇게 전문 해설위원님 앞에서 함께 보면서 리뷰를,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메인이 아니죠? 언니께 메인이죠? 아니, 제 시합을 마지막, 예, 한국에서 시합을 볼 건데, 네, 이거는 살짝 뭐 중계도 같이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난 옆에서 네.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저 이거 직관했잖아요. 아, 부럽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직관을 네.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마지막에 난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대라면. 아, 진짜요? 오, 오케이. 궁금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영상을 보실까요? 네, 네. 보시죠. 브라질에서 온 시모네 다 실바 선수랑 우리 대한민국의 최현미 선수 10라운드. 어, 말이 10라운드지? 미쳤어. 무슨 10라운드야 진짜. 근데 얘가 시합장에 왔는데 이미 이겼어. 시합 올라가시다는데 그 이기면 주려 케이크 아, 만들어 본 거야. 인증샷 봤어요. 이미 이겼다고 썼어요 거기다. 그래서 그날 정말 지면 안 됐어. 분위기가 굉장히 그 쓰레기실 버렸어야 됐어. 어, 자, 잠깐만. 이번 전적이 어떻게 되죠? 33전 17승 6패예요. 16패. 오. 브라질 챔피언이에요? 브라질 복싱 챔피언. 네. 다 실바 선수. 근데 무패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죠. 아, 진짜? 오. 야, 시작부터 양 선수가 좋습니다. 실바는 들어올 때 레프트 노리고 있나? 시작됐습니다. 오. 월요일도 좋고 최현미 잘했습니다. 아, 근데 상대방 잘한다. 아유, 그럼요. 겨우 1라운드 했습니다, 지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시합을 보면서 현미야, 너는 원래 아웃복싱을 잘하고 한 대도 안 맞고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물론 이번 시합은 되게 확판하고 파이팅 넘치고 또 KO, 9라운드 KO라는 게 후반대로 가면서 KO가 날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 KO가 나서 너무 좋은데 1라운드에 왜 그렇게 했니? 네 스타일이 아니야. 너 스타일 바뀌었네? Y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진짜 거의 한 100이면 100, 아니 100 중에 한 80명이 나한테 나는 체력이 1, 2라운드에 다 쏟아붓고 내가 운동을 또 너무 안 해서 빨리 첫 번에 끝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질문. 근데 지금 이 시합을 리뷰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1라운드 괜찮아. 나 이번에 진짜 우연히 난 이 친구를 키우면서 또 이번에 시합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언니 운동량을 봤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었거든. 오랜만에.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비디오가 영상이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워낙에 남미 쪽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들을 알게 된 거지. 그 나라에마다의 이런 살짝 그 스타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되니까 붙어보자, 해보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1라운드 딱 뛰고 돌아와서 그리고 있어. 마지막 하니까 맞는 거야. 오, 이거는 오. 진짜 내가 맞는 걸 싫어하는데 마지막 하니까 맞는 거야. 상대방의 이거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이죠. 근데 네.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장점은 나는 파이터야. 진짜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 단점은 내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치, 그치. 양날의 검이죠. 근데 나는 이런 내가 좋아. 붙었을 때 붙어줘야지. 보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 그치. 네, 재밌죠. 1라운드 한 거 어땠어요? 아, 네? 1라운드 한 거 어땠어요? 할 만하다? 아, 1라운드 트레이너는
들어와서 들어와서 뭐 카드를 올리고 막 얘기하는데. 이번 시합 준비하면서 맥주 생맥이 그렇게 먹고 싶었다. 영상이 또 너무 맥주 한 모금만 진짜 막 팀이 갖고 나가면 그거 있지 막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맥주가 뭘 찍어야 되는데 진짜 광고 진짜 맥주를 열망하는 사람 어. 저렇게 시합을 딱 하다가 딱 먹는 맥주 어. 그쵸 그쵸 또 저랑 이렇게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지금 봤잖아요. 어때요, 선생님? 네. 저는 좀, 현장이 오르시죠? 현장이 오르시죠? 현장이 오르시죠? 아, 그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좀, 최현미 선수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만, KO를 노리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네, 굳이 안 해도 굳이, 본인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날의 범위거든요, 저런 전략. 근데 본인이, 충분히 안 맞으면서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스스로 승부욕도 좀 더 자극이 되고, 좀 뭔가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런 도전의식이, 뭐, 나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이에, 이 경력에도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력이 쌓이고 오래 갈수록 정형화되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알는 것 같고, 그리고 챔피언들은 또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죠. 도전자에 비해서. 네, 영상도 다 깔려있고. 그래서 더더욱 안전하고 디펜시브한 경기 운영을 많이들 하는데, 굳이 본인도 맞아가면서, 본인도 KO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좀 대단합니다. 네, 충분히 감동하고, 멋있죠. 네, 진짜 멋있어요. 네. 제가 감사하죠. 팬으로서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꼭지 볼만이 나. 아마추어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처음에 궁금한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언니 시합을 봤을 때, 이게 어때요? 얘는 좀, 느낌도 없고, 이미 지가 얘기를 했어, 나한테. 근데 재밌었어요. 나 빼고 다 재밌어. 나만 안 했는데. 솔직히. 예, 이렇게 2021년, 우리 이제 도루 친구도 만나고, 베라미도 만나고, 저희 복싱이 스파이 두 번밖에 안 했고, 저도 올해는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합을 한 번밖에 못할 상황이라, 예, 이렇게 2021년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복싱으로서는 앞으로는 베라미도 차도르님도 시간이 맞으면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아, 그럼요.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재밌는 콘텐츠 함께 해주시죠. 해주시고요. 네. 저는 미국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도 한 번, 너는 그게 아니야. 돈 잘 안 하긴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해봐.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